있어요. 안녕하십니까. 25년 술쟁이 오춘봉입니다. 두 말하면 잔소리, 세 말하면 곧반. 있음 있는 대로 없음 대로 불합방이 넘는 25년 술쟁이 오춘봉. 그리고 하남 그지조이. 예. 아이고 뭐 하남에서 길바닥에 주워 왔어요. 길바닥에서 엎어져 있는 거. 야 이제 일어나. 이제 가야지. 진주 가야지 해서. 예, 그 니아가 있잖아. 바람 빠진 니아가로 진주까지 끌고 왔어요. 영포티 입장. 입장. 예, 영포티. 아, 또 이것도 있구나. 숙소니까 옆방에 사람들 있으면 너무 시끄러우면 안 되겠네. 괜찮아. 괜찮으려나? 예, 뭐 신고 들어오면 뭐 이짝저짝이지. 뭐 여기는 예, 진주 숙소입니다. 숙소. 예, 숙소 와서 예, 우리 오춘봉, 영포티 그리고 멍멍이 삼촌이죠. 예, 멍멍이 삼촌. 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세계 대통령, 예, 만원 후원이고 왔습니다. 예, 세계 대통령, 인마야트, 쌈빠가네. 아이고, 그래도 후원주는 한잔 먹어야지. 예, 후원주 한잔 마시겠습니다. 아니, 나한테 하지도 않은 거는 예. 먹어야 됩니까? 아니지, 일단 이게 인마야트니까, 일단은. 아니, 나한테 해야 이거, 하남에 제가 그 10원짜리로 바꿔가지고, 예, 다 같이 쓰겠습니다. 예, 입장, 저 후원자 드리겠습니다. 40% 되면 6,000원밖에 안 되는 거, 그거 둘이 나눠서 뭐 달라고. 예, 슈퍼챗 처음이다. 왜냐, 예, 어이등간에 이짝저짝, 있음인데 없음대로, 오춘봉 영포티, 예, 그리고 멍멍이 삼촌, 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야간 할증 커피 가는 배달 시켜라. 커피 시키는 멍멍이가. 어? 야, 커피를 진짜 지금, 우리, 저 없어가 못 먹는데, 이거면 충분하지. 예, 불합법 없인 게. 뭐, 계속 자. 뭐가 쏜, 뭐 누가 쏘는데? 예. 누가 뭐 쏘는 것 같은데? 아, 각하 또 만원 또 쐈네. 아이고. 아, 오늘. 아, 예. 더 쏴요. 더 쏴요. 예. 확실하게 한. 어쨌든간에 100만원 쏘세요. 잠깐 오줌 사고 올게요. 예, 영포는 지금 물 좀 빼고 오겠습니다. 예, 그냥. 소지. 왜 유지하냐? 그게 원래 덜렁거려. 아, 나 이거 꺾어. 예, 입마이튼 게. 예, 아, 우리 또. 세계 대통령 우리 각하 또 손혜 씨가 후원주 한잔 마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멍멍이 삼 이러다 아, 마사지 가는 거 아니가? 아니 마사지를 왜 가? 어쨌든간에 이짝저짝 예 한잔 마시고 또 들어가겠습니다. 갑니다. 예, 예 같이 한번 털겠습니다. 완주 영포티 일승 형이 그때 뵐 때 짠님 후원 주신 건 제가 일승 형님 뭐 커피든 맛있는 거 대접할 때 좀 쓰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5만 원 후원해 줬어. 아. 불합방 없잖아. 입마에 너 찔끔 30도 그 사이에 5만원에 40% 때면 얼마냐? 뭐 그건 계산기고 예, 후원주 한잔 마셔야지 그래도 5만원에 연예인을 또 여러분들 5만원에 40% 때면 예 한잔 마시겠습니다. 예 40%. 아 이렇게 정일송 매일그대와 예 정일송 후원주 고맙습니다. 정일송 가수님은 예 내일 12시 반 이짝저짝에 예 창령이지 창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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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민속씨름 행사가 있으세요. 예 거기서 예, 방송으로 실시간입니다. 예, 고구마 입장! 예, 고구마 트로! 예, 짠이 러브샷 한번 하겠습니다. 트로! 아이고, 예, 화영님 고맙습니다. 우리 각하. 예, 또 이렇게 응원 주시는데, 예, 영포하고, 오춘봉하고, 우리 멍멍이 삼촌하고, 예, 같이 좋은 자리 가라고 이렇게 응원 주신 것 같습니다. 한잔 털겠습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멍멍이 삼촌은, 예, 술은 안 하니, 잠깐만, 예. 아, 물이 좋은데? 물 영포한테 가져오라 했어. 기다리자. 우리 저 멍멍이 삼촌은 저 오면 예 저 물 오면 물 좀 한 잔 주겠습니다. 예 술을 안 합니다. 아, 안 하고 못 하고 또 이유 아시면 아시죠. 지금 몸 상태가 100%가 아니라 한 70%까지 올리려고 하는데 아 60-70% 정도 아 이짝짝짝 돼요. 예 호이야 입마야트 예 아 뭐 짠님께서 멍멍이 삼촌 고생 중이시네요 하네요. 예 아 고맙습니다. 네, 예 아 카카 입마야트 썸뻑하네. 예 아 피부는 제일 좋으시네요. 자, 만져보겠습니다. 피부가 어떤지. 그 남자 만나는, 만지는 별로 안 좋아. 안 좋아하지만, 피부 상태는, 네. 이게, 저보다는 한 3배 이상은 좋네요. 아, 그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스타일에 틀리지만, 잘생기고 미남이라 하는 것 좀 약간은, 그루브가 있고요. 그냥, 그, 남자다운 매력이 있어요. 그, 남성미가 넘치는 그, 스타일이죠. 예. 그거는 다 이해하실 거예요. 예. 아, 짠님 맞습니다. 3배 정도는 피부는 좋습니다. 뭐, 발로? 뭐, 안 바른다. 안 바른데 이래요? 아, 그거는 이제, 영상을, 멍멍이 삼촌, 애견백과 영상 보면 아시는데요. 그, 산속 생활을 많이 했어요. 거기 산속에서 자고 먹고 하면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햇빛을 바로 받으니까 새까매지고 안 좋아지지, 피부. 그러니까,
좀 산 속에서 안마에서 자고 먹고 이러면. 근데 사실은 시골에서 햇빛 보면 여름에 햇빛 보고 겨울에 추워서 얼잖아. 피부에는 안 좋아. 아 그래? 사실은? 원래 이 뭐 아무것도 없이 깨끗했는데 나빠진 거지 이 정도로. 아 강아지를 사는 사람 중에 악한 분이 아무도 안 계신다고 하는데 거기 어떻게 생각해? 강아지를 사는데 악한 분이 아니지. 있어? 그건 아니지. 당연하지. 아, 그건 아니... 예 그건 아니라고 하네요. 아 고맙습니다. 하여튼 인마이튼 게 예. 어 엔가스 트루 목이 엔가스 그 전용 TV 알지? 맞지. 여기 친구. 전부 애가 매력 있더라. 매력 있고 말 잘하다. 스피치가 노래도 겁나 잘해. 애가 스피치가 엔가쇼. 예, 네 우리 가까이 껌값. 예. 전용 일단에 봐. 털었네. 잘 털더라. 목이야 트루. 아, 목이 예. 땀이 좋다. 이짝저짝. 예, 피스 고맙고 후야. 어, 예, 짠님, 엔가수님, 어 하트 세 개. 엔가수님 그 어 전용 TV에서 예 정말 많은 활약을 하고 있죠. 예. 아, 껌값이 계속 올라오네요. 예, 효철 동생은 충분히 옆에 계신 분 누구신가요? 어, 효철 동생은 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예, 멍멍이 삼촌 애견백과. 근데 우리는 멍멍이 멍삼, 멍멍이 삼촌 얘기하고 있어요. 아. 네, 영근 형님. 아, 예. 예, 지금 이제 저 숙소 여기 전에 왔던 모텔 아시죠, 형님? 우리 멍멍이 삼촌. 예, 여기 와서 지금 이제 방송 열었어요, 형님. 아, 그래요? 예, 여기 숙소 와시죠, 숙소. 숙소 와서 영포티 멍멍이 삼촌 저 이제 셋이서 방송하고 있어요, 형님. 이제 끝나셨죠? 네, 맞죠. 예, 아 형님이 10시 넘어가 이렇게 전화 한번 달라 했는데 오늘 단체 많아가지고 제가 아까 통화했잖아요, 형님. 그렇죠, 오늘 손님도 많고. 예. 직원들이 막 스트레스 받아 하는 것도 해가지고. 맞아요 형님. 예. 가게에서 간단하게 직원 회식 시키고. 예. 이제 들어보려고 하자면 나왔다. 예. 아이고 아닙니다. 그리고 예 지금 통화하시는 분은 제가 이제 방송 중이니까 형님 괜찮죠. 우리 그 지난 영상에 예 진주에 저희 오춘봉 멍멍이 삼촌 예 함께했던 영근 형님이고요. 제천 이제 소고기 전문점 하늘스 운영하시는 영근 형님입니다. 형님 인사 좀 한번 해주실래요? 아예 반갑습니다. 예. 그 지난 영상에 그 한우스 우리 영근 형님의 홍영근 형님입니다. 예, 원래 혁신에서는 금요일은 조용한 날인데. 예, 저번에 형님이 예. 얘기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오늘은 이상하게 예약이 좀 많아가지고. 예. 멀리서 청봉님이 내려왔는데. 예. 아, 당연히 마중 올라가던가 안 그러면 보러 가야 되는데 오늘 뭐 갑작스럽게 손님이 많아가지고. 그 장난이니 원래 형님 얘기 됐으면은 멍멍이 잠시 터미널 만나서 형님. 그 우리 하늘수 들려서 형님 인사드리고 잠깐 식사하고 이렇게 인사드리고 나올 예정이었는데 형님 또 오늘 예약이 또 꽉 차. 이건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형님. 좋은 일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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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당연하죠 형님. 예. 형님 대박 축하드립니다. 예. 아뭐 그런 날도 있고 또 예. 매일매일 예. 대박 나야죠 앞으로는. 형님 여기 또 오래오래 마음으로 응원 주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형님. 예 오늘 엉망선 미안코. 예, 다음엔 형님, 진주, 저, 멍멍이 삼촌이나 형님, 저, 보러 오면 형님, 미리 연락드리고, 예, 한우씨에서 한 뵙고 인사드릴게요, 형님. 예, 그럽시다. 예, 형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전화드릴게요, 형님. 예, 까먹어서 시청할게요. 아유, 고맙습니다, 형님. 예, 들어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형님. 예. 예. 그, 진주에, 그, 소고기 전문 맛집이죠, 한우쏘. 예, 한우쏘 소고기 맛집. 소고기 맛집인데, 그 돼지고기 훈제 있잖아. 훈제인가 그 육즙 쭉쭉 떨어지는 거 그것도 맛있더라고. 많이 필요 없지. 그 훈정이라 그러지. 네. 훈정을 해가지고 구운 거지. 그러니까 이제 한번 쫙 그 훈연 입혀가지고 그대로 구운 거. 그게 이제 우리 진짜 오리지널 바비큐지. 그렇지. 원래 그냥 육즙이 뚝뚝 떨어집니다. 우리 그 저 그 뭐냐 고기 삼겹살집 가서 이 불판에다 고기 굽는 건. 그건 다르지. 그건 그냥 우리 고기 먹는 거지. 그렇지. 입맛 애튼 게. 좀 심하게 비교하면 종이 씹는 거랑 고기 씹는 거랑 차이 나는 것처럼. 그렇지. 많이 나더라고. 근데 그게 3년 개발했다. 3년. 고기는 예, 불합법 없이 입맛 애튼입니다. 예. 아 우리 세계 대통령 아까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어쨌든 또 후원주 한 잔 또 많이 이거 뭐 쓰러지겠어. 예. 그리고 오늘. 세계 대통령 각하가 슈퍼챗은 처음 하는 날이에요. 예, 그거는 확실합니다. 왜냐면, 인마 애트리, 그리고, 우리 각하랑 함께 하는 그 혜성님 있어요. 혜성님, 예, 같이 한번 털겠습니다. 우리, 각하, 혜성님, 같이 한번 털게요. 예,
아, 짠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짠님, 예, 해성님. 형님, 물 오면 그리고, 저는 들겠습니다. 물이 오면 들겠습니다. 예, 예. 모터는. 좀 기다렸다가 물이 오면 하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틀겠습니다. 합니다. 예. 원, 투, 쓰리, 트로! 모기야, 트로! 피스, 트로! 호이야, 호이야, 가자. 예, 화영님 고맙습니다. 내 사랑님, 예, 인마야트, 쌈빵 안에. 아, 지금 일승용님 지금까지 계시다가 지금 내일 그 생방 때문에 스케줄 때문에 미리 인사드렸거든요. 짠님, 가을님, 예, 트롱! 예, 오춘봉, 그, 각하 함께하는, 예, 혜성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아, 또 많은 수 왔네. 예, 트롱!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아, 예, 모기 트롱! 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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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트로 없나? 뭐 만원짜리는 무슨 노래 2만원짜리 무슨 노래 이런 거 없나? 그냥 그지송인데 용포 오면은 어이 쉬고 쉬고 들어간다 저이 쉬고 쉬고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춘봉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2만원짜리고 어이 쉬고 쉬고 들어간다 너무 긴데 얼마짜리고 이거는 예 아 이수영님 하여튼 안녕 엄마야. 내일 뵙겠습니다, 형님. 예. 네. 일수영님 내일 뵙겠습니다. 너도 직접은 안 뵀잖아. 처음 뵙는 거 내가. 아, 저도 내일 일수영님 직접 뵙고 인사드리고 싶은데, 가게에 그 점심을 장사해야 돼서 아침에 일찍 버스 타고, 예, 버스 타고, 고속버스 타고 올라갑니다. 예. 입마에 튼 게, 예. 아, 눈티가 다 졸리면 잘 거예요. 예. 일수영님 감사합니다, 형님. 예, 고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불합방 있으니까. 피부가 영 안 좋네. 이 짝짝짝. 오늘 선이 좋다. 블랙을 모일까 봅니다. 여기. 쫙 좋네. 예. 여기, 근데. 아니, 올해 그 10월, 예. 10월의 마지막 방은 예. 그 내 사랑이. 근데. 1등 하는 걸로, 차트 1등 하는 걸로. 전용이. 예, 중화. 전용이 안녕. 반갑습니다. 전용아, 반갑다. 예, 각각해서, 예. 아니, 슈퍼챗 외상이 열심히 갚으면데. 이 자식들은 안 되겠네. 내 사랑님. 예. 여러분들. 제가 지금 사람 때리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 방송이 이제는 아니 연예인이 얼굴이 바뀔 것 같은데 신고해 주세요. 예, 정일성 가슴형 사람 때립니다. 예. 어디 간다? 역적 혐오성으로 해가지고 예. 어디 간다 이거? 신고 이거. 버튼이 있습니다. 신고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사람을 때리는 걸 컴퓨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컴퓨터 한 대 치겠습니다. 바로 지금 신고 버튼 눌러주세요. 오춘호 방송은 자, 오늘부로 한대 맞고 나면 예,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구정지 먹습니다. 예. 영구정지 한대 맞고 나면 우리 춘봉이가 알겠습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예, 보겠습니다. 전영인이 고맙습니다. 예, 한 대. 아빠? 야, 쎄니까. 아, 싫어. 제가 한대 때리겠습니다. 아니, 장난 말고. 지금 장난치지 말고. 신사람. 너 혹시 퐁당퐁당 알아? 그 잘 모른다 그냥. 야 니들끼리 해라 이 학구들아. 예, 갈병을 친 사람. 아, 진 사람이 한 대 맞고 맞기로 하겠습니다. 골방 한 대 맞죠 골방. 아니 팍 쳐야 고기가 날라가야 이거는 뭐. 그래요? 아, 그래, 그렇지. 자. 그러면 귓방망이 한 대 맞기 귓방망이. 자, 가위바위보. 예. 자, 제가 이겼습니다. 자, 네, 이겼잖아. 예. 이겼어. 자, 눈만 감고. 때리겠습니다. 눈만 감고. 자, 아니, 눈 감아. 아, 제가 이겼어요. 아니, 믿고 눈 감아. 자, 이겼어요, 자, 제가. 자, 이, 눈 감아. 이기지 마야지. 자, 갑니다. 이. 눈만 감아. 눈 몽상 눈 감겠습니다. 어이구야. 예, 날라갔습니다. 이. 예, 가면 맞아야지. 귓방만 맞아야지.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제가 좋습니다. 제가 좋습니다. 예, 개똥 쌌습니다. 예. 아, 이거 시험보냈다 제가 썼네요. 예, 초라이님, 인마야트, 쌈빵하네. 초라이님, 반갑습니다. 아, 초라이님, 영포티님 혹시 아시나요? 예, 아니, 화영님, 영포, 초라이님, 혹시 정일송님, 정일송 가수님 아시나요? 초라이님이 정일송, 케비 누나, 제가 시험보냈는데 저를 세워줍니다. 아, 안경 벗으면 안 돼, 안경 벗으면 안 돼. 예. 안경 벗지 마라. 초라이님이, 초라이님, 여러분들, 매일 그대와. 딸아, 한번 배워봐라, 매일 그대와. 아, 근데, 우리, 캔디나 당디기 가족도 안, 당디기 가족. 여러분들, 매일 그대와. 당디기도 아, 한번 해줘야지. 여러분들, 지금부터. 나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근데, 가수는 좋은데 비주얼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네, 네. 구라뻥 없이,
아, 각하 또 2만원만 고맙습니다. 예. 후원주 한잔 마시겠습니다. 예. 입마에 든 게. 아니, 등이 있어, 위에. 여기는 또 실내니까 또 이런 게 있네요. 깜짝 놀랐네, 아유. 왜냐면 등길 다치잖아. 등이야, 또, 갈 끼면 되지만, 그지? 등 깨지고 한번 들어가면, 마셔야지. 예. 원래 마시는 거 아니다. 예. 예, 각하, 고맙습니다. 아니, 예. 니가 술이 좀 쳤다는 게 나, 문이 막 그래 움직이면. 아니야. 예, 장애 다 아시죠? 예. 그, 니 다음 쓰라. 아, 예, 각하, 고맙습니다. 예. 주봉이 다음 써야 보겠습니다. 아, 니 다음 써라자. 아, 연습도 했다, 이거 쓰려고. 그럼 가위바위보 지압하는 거 아이가, 솔직히. 이길 뿐 없잖아. 개똥 쌉니다, 예. 이쪽저쪽, 이쪽저쪽 흔들어주세요. 이쪽저쪽, 이쪽저쪽 흔들어주세요. 기프가 나자면 수지가 아닙니다, 예. 밀어주고, 당겨주고, 당겨주고. 우린 가정의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예. 아, 불 앞서 굽습니다, 예. 가을님, 예. 대통령 퍼펙트. 야, 내 사랑님, 할로윈, 똥지야. 버셔! 아, 뭐, 이쪽저쪽, 이쪽저쪽 흔들어주세요. 아, 통영이 뭐 퇴근하시는 겁니까? 아, 우리 떠날 때는 말없이요. 예, 바람님, 여우 누나, 예. 우리 예쁜 여우 누나, 우리 가족인 거 알아 몰라? 누구? 예쁜 여우 누나, 반갑습니다. 예, 우리 멍삼이 이렇게 센스가 없어. 예쁜 누나, 예쁜 여우님이 누군지. 아유. 반갑습니다. 왜 몰라? 하트 있잖아, 가운데. 예쁜 하트 여우잖아. 방송 끝나고 얘기해 줄게. 오케이. 예. 끝나고 알고, 예쁜 하트 여우를 왜 몰라? 예쁜 하트 여우니 기억을 못하나? 아유. 예쁜 하트 여우. 예, 멍삼 아, 모릅니다, 예. 미치겠네, 예. 이 자식. 멍삼 몰라. 아, 우리 카톡방에 예쁜 하트 여우를 왜 몰라? 동그라미 안 그리지만, 멍삼 몰라요. 예쁜 여우님. 예. 아, 미치겠네. 우리 멍삼 모릅니다, 예. 개똥 쌉니다, 예. 저 방송 끝나면 우리 친구랑 여기서 파운딩 서로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예쁜 여우님 모르면 그 파운딩 들어가야 돼. 아니, 근데 솔직히 까놓고 이 피부가 이렇게는 좋은데 뒤집으니까 엄청 안 좋아요. 예, 맨 술 처먹으니까 뭐. 아, 우리는 지금 얼굴보다 뒤집으면 억수로 좋고 이 뒤에는 더 좋은데. 예. 홍보는 다 된 것 같고 이제 우리 방송하면 되지. 1절이라는 게 있는데 2절까지 가면 사람은 질린다고. 그러니까 지금 네. 1절을 했으니까 이제 2절로 들어가야 돼. 불합법 없이 예, 1절. 예, 정일송 매일 그대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얘기를 했고요. 예, 일소윤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오늘, 그, 짠님 당첨되신 건 일소윤님, 그, 우리 영포티 통해서, 일소윤님한테 정식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인해서, 그, 이제, 우리 아이디는 실명이 아니잖아. 아이디 이제 메시지가 올 거야. 내가 부탁드렸거든. 오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멍멍이 삼촌이다 한번 실명을 써서, 거기서, 행복하세요. 형님 이제 사인 문구가 있거든. 문구에서, 꼭 소중히 선물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의 마음이고 영포티의 마음이고 몽모의 사람 아니고 일소윤님 같은 마음입니다. 예, 형님이 앞에 안 계시지만 예, 요 약속은 지켜서 드리고 모든 분들한테 드리지 못하는 마음은 예,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도 예, 우리 영포티도 있고 몽모의 사람도 있고 일소윤님 앞에 계시지만은 기회가 된다면 짠님이 매일 그대 오시면 얘기할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일소윤님 고맙습니다. 예, 짠님한테 제가 메시지 오면 꼭 전하겠습니다, 형님. 예,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저희가 오늘 여기 모인 이유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제 방송도 방송보다는 저희도 이제 유튜버에서 영포티, 오춘봉, 몽매 잡초 같이 친구 이제 같은 나이에요, 같은 나이고. 아, 영포티 오빠 사랑합니다. 누가 그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다 보고 있다. 그리고 이 방송을 아마 오늘 못 보시더라도 내일 보실 수도 있고 꼭 보실 거라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영포 의사 누나 너무 고맙고 감사하신 분인데 오늘 방송에서 영포티 방송에 영포티의 진솔한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생방을 마치자마자 허겁지겁 진주 왔는데요. 그 많은 분 중에 뱅뱅돌이 그리고 또 영포티 함께하는 영포 의사 누나 그동안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로 또 본의 아니게 또 이제 일소윤님과 같이 움직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 소홀했던 부분, 좀 부족했던 부분을 명확하게 오늘 좀 얘기 방송을 했고 개인적으로 고맙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우리 영포 의사 누나 우리 함께해요 누나. 예, 지금 방송은 보지 못하시더라도
오늘이 아니더라도 내일이든 제가 또 개인적으로 메시지라도 누나한테 부탁할게요. 사랑합니다 누나. 영포유사 누나 사랑해요. 우리 수마트 하나 하자. 같이 이렇게 하자. 같이 같이. 영포유사 누나. 안 보인다. 아유 손가락이 내려가야지. 누워, 약간 누워 누워. 사랑합니다. 울산 캐디 누나 사랑합니다. 일수형님 사랑합니다. 퐁스 패밀리 사랑합니다. 멍멍이 삼촌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너무 가깝다 보니까 사랑하고 아끼는 만큼 예 본의 아니게 아 짜님 또 오셨네요. 예, 짜님 그 정일송 매일그대와 그 정일송 가수님 맞으세요. 가수님이 예, 일수이님이 저희 방송 꼭 한번 와주세요 하고 예 얘기를 하시네요. 아 순천 불방망이 호로즈 알잖아. 전용팀 매니저야. 어. 로즈야. 순천 불방망이 로즈 로즈. 트로! 반갑습니다. 트로 한번 같이 하자. 자, 하나, 둘, 셋. 트로! 예. 아, 화영님, 지금, 예, 영포티 조금, 요, 이 작업할 게 있어요, 뒤에. 그, 멍멍이 삼촌, 애견백과 채널에서 전에는 멍멍이 삼촌의 반려견 교감 미디어. 근데 우리가 맨날 전화해서 얘기해서, 야, 너, 씨, 멍멍이 삼촌이 너무 길다. 씨, 우리야 친구니까 애우지. 일반 분들 절대 못 외워. 멍멍이 삼촌의 반려견 교감 미디어를 누가 해요? 아니, 멍멍이 삼촌의 반려견, 니는 어디서 다섯 손가락으로. 멍멍이 삼촌의 반려견 교감 미디어. 14개. 근데 니는 다섯 개 줄이네. 아니, 멍멍이 삼촌의 반려견 교감 미디어. 아니, 너무 길어서. 대단하네요. 근데 멍멍이 삼촌의 이제 애견 백과를 바꿨지만, 나중에서는 멍멍이 삼촌의 좀. 그렇게 해야지. 임팩트가. 니는 가야 빼야지, 그렇지. 근데 실방 가기 전에, 뭔가, 근데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근데 멍멍이 삼촌이 겹치냐? 아니 아니 안 겹치 안 겹치는데 이제 이 학구 유튜브다 보니까 멍멍이 삼촌의 애견 백가로 쓰는 건데 원래는 다른 닉네임은 따로 있어. 명품 버리더라고 하면 대한민국 다 알거든. 근데 이제 유튜브로 하면서 그걸 아, 버리고 그건 버리고 버리고 이제 새로 시작하니까. 근데 멍멍이 삼촌 괜찮은데? 괜찮지. 근데 이제 애견 백가를 같이 넣은 거지. 아 그러니까 반려견 교환비에도 맞고 애견 백가도 맞는데 어차피 빼고 가야지. 이 채널에 그렇지. 그, 다, 들어있어. 들어있지, 네 내용이. 안 그렇지. 보신 분들은, 네 멍멍이 삼촌의 반려견 교감 미디어는 상관이 없어. 근데, 보시면, 아, 멍멍이 삼촌이구나. 그렇지. 아, 진주에, 우리 멍삼함은, 그, 요번에 그. 근데 솔직히, 외국에서도 많이 본다, 사실은. 인스타나 다른 쪽에서 할 때는. 근데 유튜브는 아직까지 홍보가 잘 안 돼 있어. 예, 어쨌든 간에, 예, 지금 영포티는 좀, 그, 저 뭐지 실방 작업 그 우리 저기 아시죠 세팅이라고 해 세팅 왜냐하면 이 세팅하는 이유가 단 한 명 그리고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포스를 얘기하자면요 다른 거 이착수 다 빼고 단 하나를 얘기하자면 예 멍멍이 삼촌의 반려견 교감 미디어에서 멍멍이 삼촌의 애견백과를 바꾼 우리 멍삼이 그냥 멍멍이 삼촌하고 줄입니다 그리고 멍삼으로 줄일게요 우리 아 이 내용 모르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멍삼이 예, 실시간 생방송을, 멍멍이 주제로 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영포티가 우리 친구에게 세팅하러 왔습니다, 세팅하러. 이거는, 입마에 두고, 정말 우리 가슴을 나눈 사이 친구에게 이렇게 하지, 솔직히 말해서 이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세팅할 것 같으면, 진주가 아니더라도, 뭐, 창원 쪽이든 아니면 이제 부산 쪽에 이런 업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 그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틀리고, 저희는 이제, 사실, 뭐, 30년직이 우리 30년직이 아니잖아. 근데, 유튜버 하면서 이렇게 친구들끼리 직접 만나고, 매일 이제 통화도 하고, 뭐, 허스름 없이, 저도 이제, 민국이하고 민국이 엄마, 저희 엄니 아버지 모시고 왔지만, 이게, 그냥, 스쳐지가는 인생한테 그건 전화나 이거 못 해. 받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 해. 그런 건 맞잖아. 영포티도 맞지. 영포티도, 세팅 왔지만, 그래 언제나 와라 예전부터 네가 초대했잖아 언제고 와라 너희들 너무 빨리 안 와가지고 사실 나는 지금 마이크 하나 사고 싶거든요 폼 나잖아 마이크 딱 해보면 스팸 인마야트 썸빵하네 근데 자기가 와서 봐야 된다고 이 뭐 폰하고 노트북에 맞는 걸 사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지금 몇 달째 솔직히 좀 이렇게 뭘 좀 잡아야 되는데 이 폼이 안 나서 방송을 안 하고 있었어요 폼이 예, 좀 예쁜 회원님 감사합니다 예 스팸님 고맙습니다 아니, 이걸 알아야 된다더라고. 아니, 우리가, 다른 건 아니죠.
그 박스 안에 공간에서는 오픈됐잖아. 캔디 누나는 네. 이렇게 좀 하지 마라 이러는데 우리 또 예쁜 요 누나는 그 뭔 소리야 너 좀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고 네. 요거는 좀 그 니가 짚고 넘어가라. 자꾸 스패너가 이야기를 하는데 니가 그냥 무시하면 안 되지. 이거는 무시 안 해. 그러니까 뭐. 이야기를 해주고 짚고 꼭 짚고 넘어야지. 50만째 노래 한곡 해봐라. 예 어이뜨가니 언제나 넌 같은 자리에 제자리만 빙빙 도는 너 다가서려 하면 뱅그로 돌아가는 바람개비 같은 사람아. 예. 예, 가을님, 예, 맞습니다. 예. 일단 인사는 한번 받아 50만원 했는데. 예, 어쨌든 간에 각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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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세계 대통령, 예, 허경영 대통령, 각하, 예, 고맙습니다. 예, 뭐 있습니까? 1, 2, 3, 한번 열심히 해야지. 화이팅이니까. 감사합니다. 1, 2, 3 아, 이수님 고맙습니다. 이제 들어갈게요. 영국의 공장에 주몽 잘 올라가시고요. 형님, 내일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형님. 예. 감사합니다. 예, 가겠습니다. 예. 나한테 났어. 오늘의 결론 나한테 났어. 나한테 났어. 나한테 났어. 그...